샤이니 없는 샤이니 데이 마련했어요. 솔직히 그 저희가 뭐 청을 안 드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예, 이게 스케줄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인정. 샤이니 정말 열심히 홍보 활동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볼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양한 얘기들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 좀, 이제 좀 쉬셔도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뭐,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을 굳이 밤에 꼭 부르는 것보다도, 저희는 이미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떡밥은 즐비합니다. 작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샤이니의 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샤이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올리다 온유, 블링블링 종현, 만능 열쇠 키, 불꽃 카리스마 민호, 박력템 태민, 줄여서 운종 키 민템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5인조 보이그룹이고요. 서브 보컬, 리드 댄서 등 정해진 역할이 무색할 정도로 멤버 모두 보컬과 댄스, 랩 실력이 출중함. 앨범을 낼 때마다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평론가들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있음. 2008년 연하남 컨셉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해서 청량함을 내세웠지만 루시퍼, 링링동, 셜록에서 강렬한 컨셉도 타고난 것처럼 찰떡 소화함. 에브리바디와 드림걸에서는 정확하고 파워풀한 군무를 선보였으며 방백, 채연, 빈칸이라는 곡에서는 보컬 부자 그룹답게 멤버별로 풍부한 목소리를 뽐냄. 시대를 선도한다는 뜻의 컨템포러리 밴드를 표방해왔지만 원 오브 원 같은 복고 컨셉도 어쩜 찰떡처럼 소화해내는지 역시 샤이니다 샤이니. 2년 6개월 만에 발표한 정규 7집 돈 콜미로 역대급 격한 안무와 거친 컨셉 역시 완벽하게 흡수하며 14년 차 아이돌의 건재함을 과시. 결론은 샤이니 당신들 못하는 걸 못해. 다 잘해. 아니, 작가님 되게 쑥스러워. 어떻게 해요? 누나 어떻게 하다니? 뭐 중간에 애드립도 넣으시더라고. 역시 샤이니는 샤이니. 이런 애드립을 막 넣으시고요. 이지민님 작가님 엄청 즐기고 계신다. 키키키 하셨고. 이수영님이 불러내. 아, 좀 너무 더럽게 했네. 죄송해요. 아, 저를 얹어버렸네. 요런 거 진짜 샤이니 아니면 못하는 곡이죠. 진짜 이게 그게 있어요. 그 샤이니한테 유난히 그 되게 실험적인 음악들을 SM에서 많이 뭐 좀 도전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의도보다도 더 아트하고 더 신나고 더 샤이니스럽게 그거를 받아낸 것이 이제 멤버들의 보컬과 해성 능력이었다고 봅니다. 7243님은 샤업샤 특집 너무 값져서 혼란스러워요. 샤이니 진심 팬인데 다음에도 샤이니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몰라. 별밤 사랑해요. 그말 뭔지 알겠어요. 약간 우리가 원 없이 주접을 떨수 있는 이런 시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소식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방송 듣다가 할 말이 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화 연결 잠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님이세요? 아, 네, 제가 두부 올리다 오는데요. 진기님, 아니, 네, 온유님, 야, 이렇게 또,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지금 샤이니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샤이니 없는 샤이니 특집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라도 뭔가 전화 연결을 좀 하려고 그랬죠. 뭐야? 안녕하세요. 왜 좀?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요. 여기 좀 앉아볼까요? 무례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쩐지 왜나 소리가 울리지? 이거 전화 연결 이상한 것 같아. 끊었는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니, 지금 제 현장에 보라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온유 씨와 지금, 잠시만, 지금 무슨 짓? 네. 민호 씨 정말 맞으신 네, 젊은 분이 아니신 안녕하세요. 거군요. 네. 와, 샤이니 두부 올리다 온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호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진짜로 짜고 저 진짜 저 지금 얼굴 시뻘개요. 모르셨어요? 저 지금 약간 창피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러기가 어딨어요? 아, 저희가 철저히 모르게 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올수 있게 돼서 저는 스케줄이 그 이제 미팅하고
이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민호도 이 방송하기 전에 딱 끝나가지고 같이 별밤에 오게 됐습니다. 아 이거 듣고 있었거든요 방송을. 아 진짜요? 네 보고 듣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샤이니 없었으면 좋겠다 계속 네. 이런 말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차 돌릴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샤이니 있는 샤이니 데이 대본을 저에게 던져놓고 아. 갔어요. 갑자기 샤이니 없는 샤이니 데이에서 있는 데이가 된 코너 샤이니 오뉴 씨와 민호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 윤선아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윤선아님 오늘 특집에 샤이니 없으면 좋겠다고 한 거 취소 취소 오니까 세상 너무 좋아 이렇게 보내셨네요. 윤하야님 문자도 문유 씨 읽어주세요. 네, 윤하야님이시고요. 우리 주접 들긴 기분 그래도 행복하네요 보내주셨어요. 민호 씨가 이제 팬분들이 막 그 언급을 해서 네. 오늘 이런 날이 있다는 거 아셨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죠. 샤월이 만들어준 그러면 스케줄이구나 이게. 맞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두 분을 섭외하신 겁니다. 3월이. 이게 불과 한 제가 아까 6시 정도에 미팅이 있었는데 네. 그 들어가기 직전 한 5시 반쯤 이제 그 매니저 형이랑 통화해서 혹시 이거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네. 깜짝으로 등장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진짜 성사된. 와, 진짜 네. 이런 거라면 매번 뒤통수를 후려맞고 깜짝깜짝 놀라고 싶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놀랐던 게 네. 친구가 갑자기 샤이니 별밤 나온다며 이렇게 어머. 연락이 온 거예요. 샤이니 없는을 못 보고 아~ 샤이니 데이를 본 거라. 아~ 그래서 나는 전화 연결만 한다고 했었는데 왜 벌써 알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혼자 마음이 이게 속이려고 하면은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민호 씨 오셨으니까 이것 좀 여쭙게요. 네. 아까 그 메리유 얘기하면서 네. 달콤하게 청혼을 하는데 네. 멤버분들이 키이 씨를 제외하고 모두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네. 인상을 쓰면서 네 번째 손가락 달라고 하시는데 민호 씨는 특히 눈여겨봐도 2절에서는 급기야 두 손을 전부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네. 그 좀 어떻게 입장 좀 표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죠? 왜 그러셨을까요? 네. 사실 큰 의도를 한 건 아니었고요. 아. 네, 의도는 없었고 이게 뭔가 그 멋부리려고 했습니다. 아, 저런 저런. 그래요. 네. 멋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알고 계셔서 지금 땀이 나네요, 지금. 아, 진짜. 여기 낄 수 있는 게 진짜 얼마나 네. 그리고 우리 은유 씨는 네. 이번에 또 확실히 워킹이 훨씬 더 힘차졌어요. 혹시 이 군대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가 코드 지키고 확확 걸어 옛날에 그 셜록 때보다도 더 머리 네. 이렇게 찰랑거리면서 안무 하시는데 뮤지컬 어떤 장면처럼 막 그 뛰쳐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뒤에. 네. 네, 혼자 옆으로 가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요즘 안무가 그런가 저는 약간 셜록의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네. 옆으로 혼자 가서 그냥 자신 있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짜준 그, 안무가. 네, 안무가 네. 그래서 근데 뭔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래서 네. 좀 자신감 있게 나간 거였는데 네. 그렇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최유미님이 이나님 포카 누구 나왔어요? 해서 제가 누구 나오셨나요? 계속 보고 있는데 포카 어디 있어요? 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빨간 봉투 안에. 네. 이거 건가? 포토카드가 아마 여기 있어요. 빨리 내놔봐요. 누구 대박이다. 누구일까요? 어허. 과연. 온유가 나왔어요. 야, 갑니다. 역시 진짜 또 두부 올리다는 온유. 두부 올리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그리고 사실 오늘 원래 샤이니 없는 샤이니 특집이었는데 네. 저희가 갑자기 오늘 와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이제 샤월 우리 팬분들과 우리 이 DJ분 우리 김이나님께서 저희 얘기를 하는 걸 좀 듣고 싶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왔으니까 네. 기회가 된다면 네. 그땐 진짜 안 올 테니까 한 번 더 그 네. 특집을 해주시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네. 그래서 그냥 수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수치 진짜 삽 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 않은. 저 그래서 아까 민호 씨는 설마 민호 씨일까고 계속 쳐다봤던 거죠. 아, 눈은 동그랗게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어쩐지 저는 혹시 아닐까봐 화나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어안이 벙벙하셔가지고 왜 벙벙했죠.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황인 분들에게도 인사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들으면서 왔는데 뭐 정말 나이 불문하고 부황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샤이니를 찾아서 들어주신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나이 먹고 뭐 예를 들면 자식이 있을 때까지도 아들딸이 있을 때까지도 예쁜 노래 멋진 노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때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민호씨. 네, 이렇게 저희가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저희가 별밤 또 이렇게 처음 왔는데 다음에 또 부모님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요.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왜 좀?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요.